미아가 차린 밥상 이야기. 이런 음식을 두고 고장마다 일컫는 음식명이 다를 수 있겠죠. 의성 안개에 이런 음식을 잘하는 곳이 있고 그 집은 십전대보탕에 들어가는 한약재를 사용하는데 그 향이 제법 강합니다. 하여 그 집에 이런 음식을 한약 향에 민감한 사람은 싫어할 수도 있을 겁니다. 나그네는 그게 좋아 가끔 포장해서 사와 먹습니다. 화면에 이 음식이 엇비슷하기에 뼈다귀 해장국이라 하겠습니다. 나그네가 이따금 돈 주고 사 먹는 것보다 지금 이게 더 맛있습니다. 이 뼈다귀 해장국은 미아가 나그네를 위해 차린 밥상입니다. 내용물을 보지 않고서 어제 아침 이 음식을 두고 곰탕이라 한걸 바로잡습니다. 무학생가 2020년 11월 1일 행복충전소 비회당에서